감사합니다. 핵가족화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칫 급속한 가정의 해체와 청소년의 탈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광역시 중에서 가장 늦게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하였지만 이러한 점에서 울산가정법원의 개원이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. 울산가정법원의 개원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 소년 재판이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재판서로 시작해서 지청, 출장소, 그리고 지원, 집업으로 성장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오늘 정말 이렇게 가정법원의 개원과 함께 울산과 양산지역 주민들의 사업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정말 울산 시민들이 바라던 일인 만큼 이제 앞으로 울산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